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 세일 정보를 봤어요. 콘텐츠를 빨리 찍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실 정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직구 같이 하는 거. 그렇게 영상 두 개를 만들 거거든요. 오늘은 실에 대한 이야기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넷플릭스 세일을 몇 년간 함께 했거든요. 매번 살 때마다 관세 안 내는 금액을 꽉꽉 맞춰서 샀어요. 그래서 좀꽤 다양한 실을 써봤고, 제가 세일 때 위주로 샀기 때문에 세일 품목들을 좀 많이 써보긴 했고요. 니픽스 실로 뜬 옷들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핏이나 디자인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실만 보시면 됩니다. 실. 제가 지금 떠서 입고 있는 옷들이거든요. 다잘 입는 옷들이에요. 적게는 6개월, 많게는 몇 년간 제가 입고 빨고 세탁을 계속 해왔던 옷들이라서 몇 년이 지났을 때 실의 보존 상태나 아니면 보풀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오로지 실만 보시면 됩니다. 실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이거는 색깔별로 그냥 하나씩만 가져온 거고요. 우선 종류별로 한번 모아볼게요. 우선 제가 제일 아끼는 순서로 진행할게요. 제가 진짜 자주 보여드리는 제 라운드넥 카디건. 이 옷을 뜬 실들은 요 종류예요. 우루구 안데스라는 실인데요. 니픽스 할때 세일이 많이 들어가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세일을 할것 같아요. 제가 세일할 때 구매해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얘 종류를 한번 찾아보면 얘 종류가 제일 많아요. 제가 제일 많이 샀고, 한해 사보고 괜찮아서 떠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색깔들을 또 구매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실 색깔들은 요 정도인데, 요두개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 요거 트위드 다르구나. 왜 제가 구분을 해놨냐면, 얘는 안데스인데 스포츠예요. 그리고 얘네 밑에 있는 애들은 안데스인데 워스티드 웨이트거든요. 굵기가 달라요. 얘네들은 3에서 5 니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보시면 6에서 9 니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의 굵기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얘는 안데스에서도 트위드. 근데 얘는 똑같이 실 굵기는 워스티드 웨이트예요. 요 트위드 실은 저도 올해 한번더 사보려고요. 그때 되게 큰맘 먹고 민트색을 골랐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예뻐서 너무 잘 입는 거예요. 이걸로 뜬 옷이 얘잖아요. 제가 진짜 진짜 자주 보여드리는 보풀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실이 생기는데 얘가 트위드라서 보풀이 잘안 보여요. 여기가 제일 보풀이 많이 생기는 팔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 보풀이 거의 없습니다. 얘는 좀 없네, 진짜. 저는 그냥 물 세탁하거든요. 세탁을 거의 10번 넘게 한 옷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안데스 실이 울 100%예요. 요 지금 트위드 실로 뜬 거는 보풀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요 가디건도 최근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보풀이 좀 있습니다. 한 번씩 보풀 정리해주거든요, 얘는. 겨드랑이 부분인데 이렇게
보풀들이 조금씩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보풀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같은 미리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편물 느낌도 조금 달라요. 얘는 서로 올끼리 흡착성이 엄청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딱 하고 나서 입으면 입을수록 서로의 이제 코들이 점점점 이렇게 서로서로 붙어요. 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메리아스 느낌. 두 개가 같은 실인데도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거? 얘가 제가 몇 미리로 떴지? 요거보다 한 치수 저는 더 크게 뜨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바늘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얘도 보풀이 좀 있네. 얘는 같은 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미리수를 완전 늘렸어요. 몇 미리인지 정확하게 제가 한번 찾아보고 바로 올릴게요. 살짝 멜란지 느낌처럼 실 색깔이 섞여 있고요. 얘는 그냥 단색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되게 흐물흐물거리는 스타일. 얘는 조금 딱딱한 스타일. 그리고 참 까끄러운 거. 부드럽진 않아요. 엄청 부드럽진 않아요. 가디건으로 입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엄청 부드러운 실은 아닙니다. 스포츠 웨이트 실은 조금 얇아요. 4mm 이하로 쓰셔야 되는 실이고, 얘는 6에서 9 니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뭐, 이제 9 니들이 5.5mm네요. 권장 호수보다 한 치수 더 크게 뜨는 걸 좋아해서 저는 6mm 정도까지도 요거를 쓰는 것 같아요. 워스티드 웨이트 요 실들이 더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더 많이 사게 되고, 얘네들은 너무 실이 얇아가지고 제가 잘안 뜨게 되는 그런 실입니다. 그리고 요실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편물과 이 실의 느낌이 너무 달라서 제가 사실 이 실을 처음 딱 봤고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실 모양만 딱 봤을 때는 정말 예뻐요. 색깔도 진짜 예쁘고, 요 폭신폭신한 것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요, 뭐라 그래, 만졌을 때이 부드러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좋은 실이다. 이거 진짜 이걸로 진짜 못 뜨지 하면서 엄청 고민하다가 자주 입을 거. 늘 이제 좋은 실로는 저는 자주 입을 걸 뜨고 싶거든요. 기본 스타일을 떴는데, 얘가 요실 느낌과 떴을 때 편물 느낌이 완전 달라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실은 선명하잖아요. 얘는 서로서로 흡착성과 보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보풀 제거를 자주자주 해주는 건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느낌, 희끗희끗한 느낌, 다 보풀입니다. 이 몸통 부분도 지금 보시면 그냥 이 희끗희끗한 거다 보풀이에요. 얘는 지금 이렇게 선명한데, 느낌 완전 다르죠? 보세요. 이 실이 이렇게 됐다는 게 저는 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 실이 엄청 얇아요. 제가 요만큼 뜨는데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3.5mm를 사용했나, 제가? 그 정말 정말 안 자란다, 이러면서. 보풀이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실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안 사는. 첫 해에 한번 사보고, 다시는 안 사는 실입니다. 그리고 많이 문의 주셨던 보라색 스웨터. 이거는 제가 올해도 사고 싶어요. 실은 요거거든요. 요만큼 남았네. 근데 제가 이 실을 권장바늘보다 조금 더큰 미리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엄청 흐물흐물거리는 편물의 느낌 완전 느슨한 지금 옷이 됐어요. 만약에 다음에 뜬다면 요거 떴던 것보다 한 치수 작은 바늘로 떠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를, 세탁을 좀 잘못했어요. 편물이 조금 더 상했는데요. 사실 그냥 실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헤어가 어마어마한 실입니다. 엄청 가벼워요. 진짜. 엄청 가볍고, 색깔 너무 예뻐서, 완전 제 취향. 제가 연보라, 보라,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딱 사자마자, 이걸로 뭐 뜨지? 진짜 너무너무 좋다, 막이 생각했었거든요. 역시나, 기본이 제일 잘 입게 되니까, 잘 입어요. 기본. 그래서 제 레시피 중에 그냥 기본 라운드 넥 스웨터고요. 레글런 코를 6코를 줬고요.
그리고 목 부분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요거 뜨면서 세탁을 잘못해서 목이 이렇게 늘어나 버렸거든요. 제가 세탁을 할때 세탁망에 넣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때 내가 잘못 먹었나? 얘를 그냥 세탁기에 넣고 빤 거예요. 왜 그랬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때 나는. 그래서 다 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소중한 느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참사를 맞게 됐죠. 그래서 얘가 목이 엄청 늘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떴을 때 느낌보다. 목 부분을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하다가, 얘가 헤어가 많은 실이고 탑다운이라서 목 수정이 좀 귀찮아요. 그냥 코바늘로 목 부분을 이렇게 둘러줬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무단이거든요. 엄청 성글죠. 그 위에 코바늘로 제가 한두 단? 이렇게 짧은 뜨기로 그냥 쭉 둘러줬어요. 그래서 목 부분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고겁니다. 이실저 진짜 가벼워요. 이거 몇 그램 정도 될까? 올해도 요실 다른 색깔 한번 사, 아, 실안 사, 안 사기로 했지. 다른 색깔 사고 싶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 색도 진짜 예쁘고요. 약간 이렇게 멜란지보라.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 옷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얘는 벌룬 소매로 마무리했는데요. 요것도 곧 제가 레시피에 올릴게요. 얘도 됐고. 요 실, 아크릴 실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 실은 뭐냐면 얘입니다. 제가 그때 블랙과 요 갈색을 샀던 것 같아요. 프리미엄 아크릴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장난 아니에요. 가격도 저렴했었거든요. 근데 100g 들어있고 273야드.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블랙 색상인데, 이 색은 되게 예뻤거든요.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 블랙 색상이 조금 이상해요. 이 실을 제가 다섯 볼을 샀거든요. 근데 이거 뜨는데 세볼 정도 들었어요. 얘는 무늬 뜨면 진짜 예뻐요. 무늬가 아주 잘 먹는 실입니다. 꽈배기 같은 무늬가. 이 꽈배기 니트를 떴는데 완전 괜찮은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보풀 같은 거뭐 거의 없고요.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아크릴 실도 보풀 많이 생기는 실 많은데, 얘는 퀄리티가 꽤 좋은 실인가 봐요. 보풀 같은 거 지금 전혀 없고 그냥 새옷 같아요. 그래서 이런 꽈배기 니트나 이런 거 뜨실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면사 보여드릴까요? 면사. 제가 자주 또 입는 요 면사. 뭐냐면, 요렇게 타르로 감긴 실이에요. 세 가지 색상을 샀었는데, 한 색상은 다 쓰고, 요렇게 두 가지 색상은 좀 남아있네요. 그래서 제가 뜬요 가디건은 요 탈의 실로 뜬 거고, 요 색은 아직 안 떴어요. 이 실은 칼라미스트라는 실이고요. 얘는 75% 코튼에 25% 아크릴이 들어가 있어요. 면사치고는 무게가 거의 많이 없는 편이죠. 근데 이 실도 안 좋은 점 있어요. 보풀 많아요. 이거 면사라서 건조기도 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 겨드랑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짝씩 보풀들이 생깁니다. 보풀들이 있어서 보풀 제거를 조금 하면서 입어줘야 되는 옷이에요. 완전 부드럽고요. 아이들이 입어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그런 실이에요.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를 다섯 볼을 샀거든요. 근데 이 가디건을 뜨는데 요쯤에서 제가 실을 연결했어요. 근데 색깔이 다른 거예요. 얘가 아무래도 염색탕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한 번에 산 다섯 볼인데도 색감이 아주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처음에 뜰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 이만큼 뜨고 나니까, 색깔이 이렇게 줄이 딱 생기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 조금 더 베이지틱한 색깔이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다섯 볼 샀는데, 요 가디건 뜨는데 딱세볼 들었거든요. 진짜 딱세 볼. 세볼 쓰고
그리고 요한 볼은 남아있고, 그리고 한 볼은 요렇게 뜨다가 색깔 달라가지고 제가 따로 그냥 감아놓고 두 볼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느낌이, 정말 부드럽고 좋아서 사실 보풀 관리를 잘할 수 있으면 요실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색도 이쁜데, 아직 뭘 떠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제가 안 떠본 실 얘기 드려야 돼. 우선은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팔레트. 얘도 100% 하이랜드 울이에요. 얘는 근데 되게 얇아요, 실이. 그래서 양말 뜨실 때 많이 쓰시나 보다. 이렇게 얇은 실이고요. 바늘은 1에서 3니들 사용하라고 하니까 3mm 미만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3mm로 어떻게 옷을 뜨냐고. 저에게는 3mm로 옷을 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두 겹으로 그냥 뜨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두줄 잡고 뜨면 제 생각에는 뭐한 4.5mm나 4mm? 요 정도로 뜰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근 느낌 좋아하니까. 요색 빨리 떠보고 싶다. 요 갈색. 요거 진짜 예쁘다, 색깔. 새삼스럽게 또 예쁨을 발견했네요. 요걸로 가디건 뜨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요걸로 가디건 떠야 됐어요, 저. 좀 얇게 뜨는 게 예쁠 것 같긴 한데, 저는 3mm로는 옷을. 제가 이거 3.5mm로 떴다 했잖아요. 와, 이것도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3mm는, 근데 얇은 가디건 입고 싶으면 요 3mm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엄청 부드럽다, 이런 건 아니에요. 100% 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디건 형식의 옷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요. 저한테는 지금 요세 가지 색깔 있어요. 색깔에 대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다 적어 놓을게요. 요실 조만간 쓰겠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요거 팔레트. 팔레트는 아마 후기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팔레트 후기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요 면사입니다. 얘는 코튼 100%예요. 7, 8mm라고 하면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5mm. 제가 얘도 5mm 정도 사용했으니까 뭐 거의 비슷한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말랑하다기보다는 힘이 있는 그런 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이 안 갔나 봐요. 얘는 DC라는 실이고 100g에 190야드예요. 뭐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실은 아닌데 면사예요. 제가 얘를 한 5볼 사고 얘를 2볼 샀더라고요. 뭘 하려고 그렇게 샀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두 가지 색을 배색해서 뭔가를 떠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사라서 무게감은 좀 있지만 부드러워요. 부드럽기로 따지면 얘가 더 훨씬 부드럽고요. 얘는 그냥 좀 부드러운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힘이 좀 있는 면사라는 거. 제가 아직 안 썼다는 거는 별로 손이 안 간다는 뜻이겠죠? 제가 사용한 실 말고도 니픽스에 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실은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후기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니픽스 완전 팬이거든요. 그리고 바늘도 알려드려야 되는구나. 바늘, 바늘. 바늘, 니픽스 바늘 중요한데. 제가 바늘 이거 이렇게 두고. 니픽스 실 구매하실 때 바늘 같은 거한 세트 무조건 넣으시죠. 색깔이 막 섞여 있는 요런 친구들 사실 완전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드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이런 나무 바늘 좋아해서 저는 요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얘가 또 저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샀어요. 썼을 때 뭐. 약간 매끄럽거든요. 그래서 엄청 미끄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매끈해요. 그래서 저는 요 바늘을 샀고요. 그리고 니픽스 사실 때꼭 하나씩 사시는 요 숏팁. 제가 숏팁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알아보고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숏팁을 써봤는데 친구 거 빌려서 손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작았어요. 이 팁의 길이가 정말 너무 작더라고요.
이게 일반 팁이라면 막 이만큼의 길이 차이가 나죠. 이제 숏팁 중에서도 요 니피스 숏팁은 길이가 조금, 팁 길이가 좀 있다고 해요. 그 니트프로 뭐 데님 숏팁 같은 경우는 요 팁의 길이가 더 작고, 다른 바늘들도 팁의 길이는 다 조금씩 다른데, 요 니피스 팁의 길이가 조금 적당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니피스 실을 살때요 숏팁을 하나 무조건 샀고, 저는 숏팁을 사용할 때 편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좁은 소매를 뜰 때, 그럴 때는 숏팁이 없으면 아예 뜨기 너무너무 어렵죠. 넓은 소매를 뜰 때는 저는 숏팁 잘안 쓰거든요. 손이 아무래도 조금 더 불편해요. 요 실을 살때요 숏팁 하나 정도는 아마 다 넣으실 것 같아가지고 요 숏팁도 사실 추천합니다. 확실히 얘도 팁이 부드럽긴 한데 얘는 약간 미끌거리는 느낌이 들지만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느낌 좋더라고요. 뜨는 방법의 차이여서 그런지 스틸을 쓰면 많이 아, 요 바늘 이야기는 나중에 바늘에서 할까요? 좋아요. 그러면 니픽스 사실 때 바늘 요거 참고하세요. 이렇게 두개 들고 다니는데 간편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 니픽스 실과 바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구매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